자, 하시죠. 자, 이제 임대법 보겠습니다. 임대특보. 이것도 네 문제 나오죠. 네 개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좀, 조금 접하실 때 조금 처음 보는 상황도 많이 나오시겠습니다. 임대법도 제가 체크하는 부분만 보시면 네 문제 다 마칩니다.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도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대한 어떤 그런 탄생되는 배경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 단지 말입니다. 단지. 단지인데 기타도 다 포함되는 것이 임대법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요 임대용 주택, 임대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죠. 보통의 민법상 임대가 아니고 임대주택법에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하는 바로 임대 말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용입니다. 임대사업용 주택을 말합니다. 자, 요런 임대주택법 보시면 이제 이걸 위한 법이 있는데 보시면 역시 총칙이 나옵니다. 총칙이 나오고요. 총칙 보시면 여기서 한 문제가 꼭 나옵니다. 꼭 나오고 임대주택의 정의,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꼭 나오고요.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임대주택의 건설 나옵니다. 건설. 근데 건설되는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없고요. 요 임대주택 보시면 건설할 때 보시면 이제 임대주택이 30호 이상 되는 임대주택이 딱 나올 때는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받고요. 30호 미만 되는 어떤 주택 임대주택이면 건축법에 의해서 지어집니다. 그래서 임대주택만의 건설 절차는 없습니다. 없어요. 다만 옆에는요 임대주택 건설 촉진하는 촉진 대책이라고 하는 요 상. 입니다. 요 상에서 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나올 거고 또 요 건설편 보시면 이 건설할 때 건설 주체 임대 사업자입니다. 임대 사업자라고 하는 요 사람도 나오는데 요것은 세 번째 파트에 나옵니다. 그래서 임대는 이제 총칙 건설 또 임대가 나옵니다. 임대인데 또는 임대 공급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때 요 임대에 관해서 이제 두 개가 나오는데 좀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자, 임대 사업자가 누구냐, 또 임대 사업만의 각종 어떤 임차인은 누가 된다, 또 임차인에 받는 임대 보증금도 어떻게 받는다, 이런 사항이 쭉 나옵니다. 또 나중에 임대를 이제 분양으로 전환할 때 어떻게 해준다, 이런 사항이 딱 나오고, 또 임대 사업자가 파산되었다, 망했을 때 임차인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사항이 쫙 나옵니다. 임대주택의 어떤 임대 사업자와 임차인과, 그 다음에 임차인의 보호, 전환 이런 상이 쫙 나옵니다. 나오고요. 네 번째 임대주택의 관리 나오죠. 관리 파트도 우리 법규는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관리 파트 임대주택 관리도 이제 우리 관리 실무에서 요 파편을 다 언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총칙 하나, 건설 하나, 임대주택 이렇게 해서 네 개 나옵니다. 네 개. 그런데 주관식이 한 개 나오고요. 한 개 나오고 객관식이 세 개 이렇게 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편은요, 조금 하시면 내게 다 마칩니다. 쉬운 파트입니다. 쉬운 파트니까 임대만의 그 탄생되는 어떤 그 배경과 임대 사업자와 임차인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칙 보시면 꼭 하나 나오는데 요 좌우에서 하나 꼭 나올 겁니다. 일단 임대주택이죠. 임대주택의 총칙이 나옵니다. 볼게요. 그래서 임대주택의 총칙 편 보시면. 요런 임대주택이 무엇이냐가 나옵니다. 임대주택이 무엇이냐가 나와요. 임대사업을 하기 위한 주택을 말하는데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지를 건설해서 임대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있는 집을 매입해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 해서 임대는 크게 건설임대와 매입임대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 사업용은요 건설할 때는 최소한 2개 이상 2호나 있어야 2개 이상 건설이 필요하고 매입할 때는 한 개만 매입해도 임대사업을 할 수가 있다 합니다. 그래서 건설은 두 개입니다. 할 때 임대주택을 위해서 임대사업을 위해서 건설할 때는 집을 두 개 이상 지을 것이고 또 임대사업을 위해서 매입할 때는 한 개만 매입해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 최소 수입니다. 최소 수. 그래서 건설할 때는 두 호 이상 매입은 1호 건설 2호 매입 1호입니다. 자, 건설은 이제 처음부터 보시면 목적입니다. 목적. 처음부터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통 건설합니다. 건설해요. 이것이 보통 임대 건설인데 수입니다. 임대 사업을 위해서 건설한다. 건설인데입니다. 그런데 분양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이것이 미분양이 되어서 더 이상 신청자가 없을 때 요 해당 주택을 건설한 사업자가 요 미분양 주택을 임대 사업자 등록하고 임대용으로 이렇게 이용할 때도 이것도 건설인데 포함됩니다. 처음에는 분양 목적인데 이것이 팔리지 않아가지고 안 팔리니까 요 임대 건설 사업자가 실제 임대 사업하겠다. 제가 등록하고 임대해도 이것도 건설인데 포함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목적 건설뿐 아니고 미분양되어서 임대로 돌릴 때도 건설인데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는 매입은 됩니다. 그 다음에 순수하게 매입해서 임대 사업을 위해서 매입해서 임대한다. 다 매입인데 포함됩니다. 자, 그런 건설 임대와 매입 임대가 다시 혼이 되어집니다. 건설은 다시 처음부터 공공적인 어떤 목적, 공공적인 어떤 자금이 투입되어서 한다. 공공건설입니다.
다음에 이것이 아닌 것이 바로 민간 건설이 있습니다. 또 매입도 보시면 누가 매입했느냐? 공적자가 매입했다. 공공 매입이 있고 그들 아닌 사람이 매입했다. 민간 매입이 있습니다. 있어요. 이쪽은입니다. 이쪽은 이쪽은요. 공공 건설 임대주택은 이제 공적인 혜택입니다. 공적인 혜택. 그래서 평소 안 보습니다. 임대주택은요. 임대주택은 규모 제한이 없어요. 임대주택은 규모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100평짜리도 임대할 수 있고 뭐 10평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 제한, 평수 제한 없습니다. 평수 제한 없는데 평수가 제한 받을 때는 조금 혜택을 주긴 줍니다. 임대주택은 평소 제한 없어요. 뭐 84짜리도 있고 124도 있고 뭐 72도 있고 55도 있고 9도 있고 뭐 49도 있고 많습니다. 많아. 평소 제한 없어요. 다만 좀 규모가 좀 작으면 혜택을 주긴 줍니다. 주는데 어떤 규모 제한 없습니다. 없고요. 어쨌든 건설 또는 매입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공공건설은 뭐냐? 어떠한 혜택이 투입되었냐? 어떠한 자금이나 혜택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재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정부 세금 투입되었다, 지었다. 전부 다 공공건설인데 포함됩니다. 재정. 또는요, 국민주택 기금 가지고 집을 지었다. 전부 다 공공건설인데 포함됩니다. 그래서 재정이나 기금. 그러니까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또는요, 국민주택 기금 같은 공적인 자금이 투입되었다. 다 공공건설입니다. 규모 제한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공공사업으로 만든 땅. 그죠? 공공택지, 공공택지 안에서 사업계획 승인받은 임대단지도 다 여기 포함됩니다. 그래서 어떤 공공사업을 통해서 만든 택지 안에서 임대주택을 분양한다. 전부 다 공공건설임대 포함됩니다. 그래서 어떤 규모,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하면 30호 이상 되는 단지를 말하는데 이쪽은 뭐 단지이든 아니든 다 이게 포함되는데 이 공공택지에서 지을 때는 단지급으로 지어서 분양할 때 전부 다 공공건설임대 포함됩니다. 그래서 평소 불문하고 건설 주체 묻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돈으로 임대를 지었느냐 에서 공공건설 임대인데 재정 투입되었다, 기금 투입되었다, 또는요 공공택지 안에서 사업계획 승인 단지로 지었다, 전부 다 공공건설 임대 포함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겁니다. 민간건설 임대란 무엇이냐? 이것도 시험에 두 번 나온 적 있습니다. 민간건설 임대는 공공 위에 있는 바로 위에 바로 위에 있는 공공건설,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대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을 말한다 하면 X입니다. X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이 아닌 것이 밑에 보시면 매입도 있습니다. 매입도 있어. 그러니까 이걸 따로 분리하기 위해서 공공건설 임대가 아닌 건설 임대 하면 이것만 딱 남죠. 그래서 공공건설 임대 임대주택 말고 기타 건설 임대주택이 전부 다 보시면 전부 다 이것이 바로 민간 건설 임대주택의 어휘다. 시험에 두 번 나왔습니다. 여기 가운데 이 말을 살짝 빼면 이 말을 빼놓고 나서 공공 건설 임대주택이 아니 임대주택을 말한다. X였죠. 그것은 매입도 있으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공공 건설 임대가 아닌 건설 임대주택은 무엇이냐 할 때 이것만 딱 남죠. 그래서 공공 건설 임대가 아닌 기타 건설 임대주택을 말한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쪽입니다. 매입은요. 누가 매입했느냐.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누구냐. 사람이에요. 그래서 분류합니다. 분류해요. 그래서 공공매입임대주택은요. 이것은 국지토지, 즉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공사나 지방공사가 집을 매입해서 임차인한테 임대를 하면 됩니다. 공공매입임대 포함됩니다. 또 민간매입은요. 요 국지토지가 아닌 기타 개인이나 회사 털이 매입해서 임대한다. 전부 다 민간매입임대 이렇게 부릅니다. 이 틀입니다. 그게 공공건설 임대, 민간건설 임대, 공공매입 임대, 민간매입 임대 구분 딱 되어집니다. 이 틀이 기본적인 임대주택 분류입니다.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외가 또 쭉 나오죠. 나옵니다. 보시면 밑에 보시면 이제 준공공 나오죠. 준공공. 이건 잠시 해보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 그 어쩝니까 관로 밑에 그러니까 2번 보시면 매입인데 매입인데 보시면 임대주택은 항상 주택입니다. 주택에 대해서만 건설 매입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택이 아니죠. 주택이 아니면 매입 사업 임대 사업 못 합니다. 그래서 주택이 아니면 원래 임대 사업을 못 합니다. 못 해요. 아니면 임대 사업을 못 합니다. 그런데 주택이 아닌 것 중에서 준주택 되겠죠. 준주택 기숙사부터 있습니다. 기숙사도 있고 고시원 다중생활시설도 있고 보시면 노인복지 주택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습니다. 오피스텔 그중에서 땅은 안 됩니다. 땅은 임대 사업 못 해요. 못 하는데 오피스텔. 오피스텔 준주택 중에서 오피스텔이면 이것이 또 85제곱미터 이하 전용 면적이고 또 보시면 각종 어떤 주거용 기능을 다 갖추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요 매입 임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주택 가운데에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그 주거 전용이 85 이하이고 주거 형태를 다 갖추고 있으면 매입 임대 특히 민간 매입 임대로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준주택 가운데서 오피스텔 임대주택은요
여기서 매입 임대대표로 활용할 수 있다.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나 있죠. 밑에 매입 임대에서 보시면 준주택 중에서 85 이하이면서 주거용 기능을 다 갖추고 있는 오피스텔 포함된다. 이것은 매입 임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죠. 자기가 보유, 자기가 재산가치 증식을 위한 어떤 보유해서 전매 차익을 올린다라는 목적이 없습니다. 없어. 순수하게 임대 사업장이니까 요건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요런 한 집을 자기가 소유했다 할지라도 임대 사업 한다 할지라도 임대 사업을 하면 그건요 1세대 무슨 2주택 이렇게 중주택 두 개 있는 걸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용이 지집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있다 해가지고 뭐 중과세 이런 거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혜택을 주는 대신 여기 있는 각종 어떤 조건에 맞춰라 이거죠. 맞추면 혜택을 주겠다. 그냥 다 다른데 집이 있어도 그 집이 네 집이지 요 집은 네 집이 아니다. 아니니까 요건 들고 있다 해서 뭐 세금 물리기는 안 하겠다 이거죠. 다만 사업 수익을 몰라도 이 보유 수익은 묻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임대를 널리 내어놔야 임차인들이 거주의 안정이 주어진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주택 가운데서 오피스텔 임대택은 그건 매입 임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또 하나 체크해놓으십니다. 해놓으시고 그 밑에 일단 4번 갑니다. 4번 가시면 이제 장기 전세 있죠. 장기 전세 이거 시험에 벌써 두 번 나왔었죠. 장기 전세 주택 서라 추가지식이 벌써 두 번 나왔습니다. 두 번. 시프터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그럽니다, 이건. 자, 이건 장기적으로 전세 방식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장기적 전세금 방식의 임대주택.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장기 전세주택인데 장기 전세금 방식의 임대주택입니다. 이것은 민간 사업자는 사업을 못 합니다. 누구냐?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 바로 국지토지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이자 공공임대 사업자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공사, 지방공사입니다. 요들이 이 건설을 하든지 있는 주택을 매입을 하든지 묻지 않습니다. 건설하든지 매입하든지 이건 묻지 않고 이들이 장기하면요 임대를 불러 모으면 이제 20년이다. 20년 이상 임대하겠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보통 보시면요 임대택은 임대보증금이 있고 또 월 받는 임대료입니다. 임대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요건요 임대료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증금을 전세금 방식이니까 월 임차료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세금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을 하는데 장기적인 목적이다 해서 20년 이상 임대하겠다 했을 때 이런 임대료를 해서 단지를 건설도 하기도 하고 있는 집을 매입도 하기도 해서 장기 전세 방식으로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국지토지 공공주택 공공임대 사업자가 건설 또는 매입해서 장기간 전세금 방식으로 임대한다. 바로 장기 전세주택입니다. 그래서 이때 혹시 하는 표현에 장기 전세 임대주택 쓰면 안 됩니다. 그냥 장기 전세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잘 나옵니다. 이건요, 건설 임대일 수도 있고 매입 임대일 수도 있습니다. 3번에 있습니다. 4번에 있죠. 다음 이런 편에 가십니다. 5번 보시면 이런 말 나오죠. 전세 후 임대주택이란 말 나옵니다. 요것도 뭐냐? 요것도 민간 사업자도 못합니다. 요들 국지토지 공공임대 사업자들만이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건요 보시면 집을 매입한 것도 아니고 건설도 안 했습니다. 아니세요? 이들이 국지토지가 먼저 특정 집을 매입도 한 것도 아니고 건설도 아니고 그냥 전세 어디에요? 전세 국가가 먼저 전세를 얻은 다음에. 전세집을 다시 전전세 그 이후에 바로 임대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건물을 전세를 얻어가지고 전세 한 집을 다시 전전세 바로 임대해 줍니다. 이래서 전세 후 임대입니다. 그래서 국지토지란 공공임대사업자들이 특정 주택을 전세를 얻은 다음에 전세 받은 그 집을 다시 전전세에 놓는다 바로 이때 임대라 부르죠. 이것도 뭐 전세 후 임대입니다. 공공임대사업자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밑에 뭐 오른편 보시면 다 있죠. 그 다음에 어쩝니까 6번입니다. 6번 토지임대부 나오죠. 자 6번에 보시면 토지임대부입니다. 토지임대부입니다.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이라고 딱 있습니다. 임대주택. 요것도 보시면 요것은 모든 임대사업자 앞으로요 임대사업자는 갑입니다. 임차인은 어렵게 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어립니다. 어린데 모든 임대사업자가 다 요걸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요것은요 임대사업자가
칩을 지어서 건설입니다. 건설해서 이것을 임대합니다. 임대하는 건설 임대에 포함됩니다. 건설 임대에 포함되는데 이 건설하기 위한 땅이 필요한데 땅 없이 남의 땅이 토지입니다. 토지 이 토지를 임차합니다. 남의 땅에 남의 타인 토지를 임차해서 그 위에 집을 건설해서 임대한다. 그러니까 땅 주인은 저기 A라는 어떤 회사 또는 개인인데 여기에 예, 바로 임대 사업자가 이 임차 토지를 임차해서 집을 건설해서 임대합니다. 남의 땅 위에 집을 지어서 바로 임대를 하는 것이다. 해서 바로 반값 임대죠. 그래서 땅 지분이 포함되니까 반값 임대 건설해서 임대를 한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예, 부장 지랑 해줍니다. 이건 잘 보시면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지어서 소유할 수 있는 권리 뭡니까? 예, 그렇죠. 이 경우는요, 이거는 바로 지상권, 지상권 설정이 된 걸로 간주한다라고 합니다. 예. 또 나중에 요 주택은요 분양으로 전환을 해줄 때는 요 해당 임대 사업자가 전환하기 전에 먼저 토지 소유권까지 다 취득, 다 이것을 취득해가지고 전환해주게 되어져 있다. 딱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임대하지만 나중에 분양 전환 칠 때는요, 땅 소유권을 확보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이렇게 전환해주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도 보시면 모든 임대 사업자가 다 할 수 있는데 이건 건설 임대라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매입 임대 아니에요. 건설해서 임대한다. 타인 토지, 토지를 빌려가지고 집을 건설해서 임대한다. 그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오른편에 보시면 6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가시면 또 분납임대. 자, 보시면 분납임대 툭 나오죠. 분납임대. 이건 뭐냐? 이건 여기입니다. 자, 분납임대라는 것은 분납금 방식으로 한다. 분납임대입니다. 분납임대. 이것도 민간사업자는 안 됩니다. 이것도 보시면 공공주택, 공공임대사업자, 국지토지가만 할 수 있다랍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 국지토지가 단지를 사람들 건설해요. 건설임대 포함됩니다. 건설임대 포함됩니다. 건설해가지고 건설되어진 요 주택을 이제 임대하는데요. 임대하는데 요건 뭐냐면 요건 보시면 임대보증금을 받고 월 임대료 받습니다. 받는 것인데 임대료는 있습니다. 이건 있어요. 그런데 임대보증금이 없습니다. 없어요. 없고 임대보증금 대신 나중에 분양전환 분양전환을 해줄 것인데 그 분양전환할 때 받는 분양전환금을 미리 산정해가지고 이것을 할부식으로 이것을 분양전환금을 분납식으로 받으면서 분납금 받을 때 임대료 포함시켜서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분납임대투입니다. 이것은 공공임대사업자만이 할 수 있고 이것은 반드시 건설밖에 안 된다. 매입은 안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른편에 보시면 이제 6번에 있습니다. 아, 7번에 있습니다. 다시 이제 왼편에 보시면 다시 밑에 옵니다. 3번 보시면 준공공임대투 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임대주택입니다. 준공공임대주택. 이건요, 공공임대주택이 아닙니다. 아니다. 아닌데 여기에 준한다 여기입니다. 공공임대가 아닌데 여기 준한다. 그래서 공공하면 전부다. 저기죠. 공공하면 전부다. 공공건설이라든지 또는요 공공매입인데 이쪽에 포함되기 때거든요. 근데 공공임대는 아닙니다. 공공임대는 아닌데 여기에 준해서 취급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건요 보시면 자 보십니다. 건설 중에서 민간입니다. 민간 건설 이건 저 뭡니까 지금 일단 먼저 봅니다. 민간이 매입한 임대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보시면 건설 보면 건설과 매입 전부 다 건설하든지 매입하든지 간에 누가 하느냐 국지토지가 아닌 사람들이 이걸 합니다. 그래서 이 건설하든 매입하든 국지토지가 아닌 공공임대사업자들이 아닌 자들이 하는 임대주택인데 이건요. 자 원래 원칙은요 매입 같은 경우는 보통 5년이 임대 업무기한 건설도 보시면 민간건설은요 5년이죠. 보통 5년 10년인데 보통 5년짜리 많아요. 많은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든 10년 이상 임대한다. 최단 임대 업무기간이 10년 이상 임대를 할 것이다. 라는 어떤 조건 붙으면서 요 주택의 규모입니다. 평수가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임대하겠다. 85 이하. 민간 임대 사업자가 건설하던 또는요 매입을 했는데 10년 이상 임대 치겠다라고 약속하고 85 이하입니다. 이걸 딱 내어놓으면 혜택을 막 줍니다. 좋다. 당신들이 원래 매입 임대는 전부 다 5년짜리인데 10년까지 하겠다라고 할 때는요 요 주택을요 개량하는 비용을요 거의 이자 없이 빌려줍니다.
낡은 집 하나 더 있는데 자기 집이 하나 있고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는데 요 집이 84다. 그럼 내가 이것을 내가 이 거주하면서 요거 임대를 하겠다 했는데 84다. 85 이하다. 나 10년 동안 임대하겠다. 그래요? 그러면 요 집을 깨끗하게 바꾸세요. 공짜로 돈을 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임대에 사업을 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10년 이상 임대하겠다. 85 이하 조건을 갖추면 민간 임대 사업자 일단요. 이렇게 하게 혜택을 주겠다. 특히 민간 매입 임대 주택가가 또 공공 아닌 기타 민간 건설 임대 주택일 때 이렇게 하게 해줍니다. 대신 업무가 딱 붙어요. 요건요. 임대 사업 말고 요거 준공공 임대 하겠다라고 따로 준공공 임대만의 등록을 또 따로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되었다. 이 사람 임대사업자 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것인데 준공공으로 임대할 때는요 따로 한 번 더 등록을 딱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임대사업자는 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 요 준공공 임대할 때는요 요 집은 준공이자 따로 등록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하면 혜택을 딱 준다 그죠?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임차인을 거주케 하는 그런 식의 좋은 목적이면 혜택을 주겠다. 다만 규모는 85 이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평 보시면 되겠죠. 국제토지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하는 전용 85 이하의 임대를 말한다. 단 공공건설 임대는 빠집니다. 민간건설 중에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딱 보시고 여기서 다음 시문제 하나 꼭 나옵니다. 꼭 나와요. 꼭 나오니까 이건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 시험에 꼭 나올 것이고 지문에 나오든지 또 요 설명하고 빈칸을 채우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꼭 하나 외워주십시오. 그 다음에 오른편 가시면 이제 분양전환과 부도 나오죠.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분양전환이죠. 분양전환과 부도 그것도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거기 있는 것은 다 외워야 됩니다. 자 분양전환입니다. 분양전환 이것은 뭐냐 이 말은요 이 말도 시험에 중간식 설아 한번 나온 적 있고 기간 또 한번 나온 적 있습니다. 요건 임대사업자가요.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한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다른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한테 매각한다. 요 아닌 자가 누구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습니다. 있어. 그래서 임대사업을 하다가 임대사업자끼리 임대사업권을 양도 양수하기도 합니다. 이건 아니고요. 임대사업자가 자기 거주하고 있는 그 임대주택을 거주하는 임차인한테 소유권을 넘겨주든지 이 사람이 싫다 해가지고 제3자한테 팔든지 임대사업자 간의 임대주택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면 전부 다 분양전환입니다. 이됩니까? 임대사업자가 5년 동안 임대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데 요 중간에 한 뭐 3년 시점에 내 사업권을 당신이 사라 이렇게 임대사업자에게 사고 팔기도 합니다. 그래도 거주하는 임차인은 계속 보호를 받습니다. 법하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끼리 바뀌어도 하등의 임차인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 임대사업자가 요 임대사업자끼리가 아니고 거주하는 임차인한테 분양 전환하든지 또 이 사람이 싫다가 하면 제3자한테 공개 모집해서 전환시 팝니다. 팔아. 그래서 임대주택을 파는 것이 바로 매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매각 속에 임차인끼리 사고 파는 것이 좁은 의미의 매각. 임대사업자끼리 사고 파는 것이 좁은 의미의 매각.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한테 파는 것이 분양전환입니다. 임대사업자끼리 말고 딴 사람한테 그 소유권을 팔면 전부 다 분양전환이다 이거죠. 분양전환 뭡니까? 그냥 돈 주면 당신 집 된다 이게 아닙니까? 사는 임차인한테. 그것도 분양전환. 또 딴 사람한테 그 집을 줘도 분양전환 됩니다. 임대가 분양으로 바뀌는 자 분양전환이죠. 분양전환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부도입니다. 임대사업자의 부도죠. 임대사업자가 망했을 때 이제 임차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보호가 필요한 임차인의 망하는 것이 부도인데 바로 임대사업자의 망하는 것이 바로 부도입니다. 부도. 어떤 경우가 부도가 되어서 임차인 보호가 필요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쭉 나와있죠. 자 임대사업자가 이 사업을 위해서 각종 어떤 발행한 어미나 수표 있어요. 어미나 수표. 이 어미나 수표가 바로 뭡니까? 지각거절이라고 부르죠. 지각거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표현이 이제 우리 법 넘으면 이제 바로 거래정지입니다. 거래정지. 거래정지 처분받아 받는다. 어디에서? 금융기관에서 지각거절. 이게 아니고 우리 여기서는요. 엄교환서. 엄교환소에서 거래 정지 처분받은 것이 통상의 부도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흔히들 부도하면 바로 은행에서 지역거절 이 표현인데 이 표현이 넘어오시면 엄교환소에서 거래 정지 처분받으면 임대사업자
부도입니다. 이 사람이 각종 사업을 위해서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했는데 그 어음 수표 발행한 그 바로 그 발행처인 바로 은행에서 이 돈 못 갚는다. 바로 정유처분 딱 하면 부도입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어음교환소에서 거래 정지 처분받은 부도다. 여기 와주세요. 그래서 이 어음교환소 요청안씩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지역 거절하면 안 됩니다. 어음교환소에서의 거래 정지 처분, 당좌 거래 정지, 바로 부도다. 그죠? 첫 번째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여기죠. 임대사업자가 계열사 관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사업자의 어머니 회사, 모 회사입니다. 이 어머니 회사, 모 회사, 이 모 회사, 어머니 회사가 요러한 일 때문에 어머니 회사가 지금 요 일 때문에 부도가 발생이 딱 되었습니다. 어머니 회사, 그 지주회사, 계열사 관계 지주회사가 이제 이 부도가 딱 되었는데 요 아들 회사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임대사업자 자회사 아들 회사의 임대사업자가 자본이 잠식되었다 할 때 같이 부도 처리한다 돼 있어요. 어머니 회사 모 회사가 요 일 때문에 부도가 딱 되었는데 그 아들 회사인 임대사업자가 자본 잠식이다 같이 부도 처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있죠. 자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임대사업자가 이 사람이 기금을 빌려와서 건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 기금의 원금이 있습니다. 원금. 또 이자 있습니다. 이자. 원금은 고사하고 요 이자입니다. 이자를 6개월 초과하도록 이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도입니다. 부도. 이 싼 저리의 1%, 2%짜리 싼 이자. 요것도 6개월 동안 계속 연이어서 지금 미납 상태이면 당신 부도 처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보시면 요 기금 빌려준 은행에서 그 국한 식구한테 그 사실을 보고를 딱 하면 부도 처리 딱 합니다. 보시고요. 또 네 번째 보시면 자, 보시면 또 나옵니다. 네 번째는 뭐냐? 요 임대 사업자가 공공 건설입니다. 공공건설 임대는 전부 다 보증에 가입해야 될 가입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보증 가입의 의무가 있는 임대사업자인데 이 보증을 자기가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 아닙니다. 보증은 일부러 가입 안 하면요 처벌합니다. 하는데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임대사업자인데 자기가 보증 가입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보증 가입하고 싶어도 보증 가입이 은행에서 안 받아줍니다. 안 받아줘요. 그런데 6개월 되어도 초과되어도 요 사실을 해소를 못해 당신 부도다. 보증회사에서 보증 가입을 6개월 되어도 안 받아주면 당신은 사업할 수 없다 해서 부처입니다. 그래서 보증 가입 어머니는 임대사업자인데 보증 가입 이것이 6개월 초과되도록 거절당하면 부도 처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4개 나왔죠. 지금 4개 참 좋습니다.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임대사업자가 보증 가입하고 싶어서 보증 가입 거절입니다. 거절. 요 보증 가입 의무를 6개월 동안 해태했다. 일부러 안 합니다. 이때는요. 이때는 처벌합니다. 처벌해. 처벌사이고 보증 가입이 거절되는 것이 6개월. 초과되면 이제 부도 처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4번에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당 파트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89페이지 갑니다. 객관식 문제. 1번 임대주택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보시면 1번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건설한다. 건설임대 포함된다. 맞습니다. 다음에 2번 공공택지에서 건축에 허가받아 건설되어진 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공택지라는 택에서 사업계획 승인 단지급 이상이 나올 때 한해서 공공건설이죠. 그래서 공공택지에서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했을 때가 공공건설이지 그냥 건축 허가받는 몇 개 안 되는 것은 공공건설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2번 점은 X입니다. 3번 가시면 국가 등의 재정으로 짓는다. 전부 다 공공설임대 포함됩니다. 맞습니다. 다음에 4번에 임대주택 건설과 매입으로 그 구분하는 바 임대 목적에 제공해야 된다. 맞습니다. 다음에 5번에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해서 임대한다. 매입임대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보시고 2번입니다. 빈칸을 채워야 되네요. 국지토지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한 것으로 20년 범위에서 전세계약 방식이다. 뭐냐? 장기전세주택이죠. 답은 5번 간단하게 나와 보입니다. 다음에 3번 갑니다. 임대위에서의 정의했습니다.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이냐? 1번 기금 자금 지원받아 건설하면 공공건설 임대지 국민건설은 없습니다. X 2번입니다. 임대주택 것은 임대 목적에서 제공되는 바로 건설과 매입 임대주택 다 포함되겠죠. 건설 임대만 말한다. X네요. 다음에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다. 아니죠.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한테 매각한다. 분양전환 아닙니까?
3번 X. 4번입니다. 임대주택 조합이라는 것은 임대하고자 하는 자들이 건설 또는 매입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이제 근데 임대를 하고자 하는 임대 사업자들이 건설하기 위하여 또는 건설 또는 매입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그래서 매입이 빠지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조합은 임대 사업자들 단체인데 건설할 수도 있고 매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이 빠졌기 때문에 4번 X네요. 다음에 6개월 가면 다음에 5번에 6개월 초과해서 기금 융자금 이자를 못 내면 부도에 해당한다. 예,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있는 문제. 4번 문제입니다. 임대의 종류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1번. 전세 후 임대투기라는 것은 국지 토지가 전세 계약 방식으로 먼저 임차해서 임차한 것을 다시 임대에 내놓는다. 해서 1번 질문 맞습니다. 다음에 2번. 준공공임대라는 것은 매입임대투기로서 국지토지인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하는 85일이라 말한다. 아니죠. 준공공은 매입이나 또는 기타 건설 임대투기로서 국지토지가 10년 이상 국지토지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하는 85일이라 말하죠. 그러니까 국지토지가 아닌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10년 이상 임대하겠다. 85이하이다. 할 때 곳이 매입할 때 매입 임대주택 준공공 포함될 수 있고 그다음에 건설 건 공공건설 말고 기타 건설 임대 바로 10년 이상 하겠다 할 때 준공공 임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점은 X입니다. 국지토지가 아닌 기타 민간 임대사업자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점은 X네요. 다음에 3번입니다. 공공매입이라는 것은 매입 중에서 국지토지가 매입해서 바로 임대한다 해서 이것도 맞는 말 되겠습니다. 또 4번 가시면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해서 건설 임대하는 것은 토지임대부 임대다 해서 4번 점은 맞습니다. 다음에 5번 국지토지가 공공건설 임대 중에서 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해서 납부하는 방식이다. 바로 분납임대투기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5번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가볼까요? 임대주택의 용어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1번 국지 등의 재정으로 건설했다. 전부 다 공공건설 임대에 포함되죠. 맞습니다. 다음에 2번 민간건설 임대라는 것은 공공건설 임대가 아닌 기타 건설 임대주택을 말한다. 알겠죠? 민간건설 임대라는 것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이 아닌 건설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건설자가 빠져있죠. 그래서 2번 질문 X입니다. 공공건설 임대주택이 아닌 건설 임대주택만이 민간건설주택입니다. 그래서 2번 질문 X. 다음에 3번에 매입 임대 중에서 오피스텔의 경우에 85 이하이면서 각종 어떤 수도 등 시설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 해서 맞습니다. 다음에 4번 공공매입 임대라는 것은 국지토지가 매입해서 임대한 것을 말한다. 해서 맞습니다. 다음에 또 5번 임대사업자란 국지토지 등뿐 아니고 임대사업을 위해서 등록을 하거나 임대주택 조합을 말한다. 해서 5번부터 맞습니다. 맞아요. 다음에 9번입니다. 임대법상의 푸드로 방식 경우 아닌 것이 무엇이냐? 1번 임대사업자가 발행한 엄이나 소표가 결제에 닿지 못해서 엄교환서로부터 거래등이 처분받았다 해서 부도 맞습니다. 다음 2번 6개월 초과해서 기금이자 뭐 내면 부도다 맞습니다. 3번 임대보증금의 보증에 가입해야 될 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 거절되어진 이후 6개월 안에 해소 못했다 할 때 바로 가입 그 부도죠. 맞습니다. 다음 4번 임대사업자가 모회사로부터 모회사의 임대사업자의 모회사가 엄교환서로부터 거래 정리 받았는데 해당 임대사업자가 자본이 참석되었더라 했대 부도 맞습니다. 다음에 5번에 임대사업자가 임대업무기간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초과도록 분양전환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 이게 4개월 바뀌었죠. 4개월 바뀌었는데 4개월 되어도 하지 아니할 때 보시면 바로 이건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다 해서 이건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또 안 할 때 보시면 이 사람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딴 사유이기 때문에 5번은 부도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5번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들 임대사업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나오죠. 자 그러면 이런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사업자 마음대로 못합니다. 임대사업도 마음대로 못해요. 일단 요건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누구냐 하니까요. 첫 번째입니다. 공공임대사업자 역시 국회 조직입니다. 국가, 지자체, 토지공사, 지방공사는요, 항상 임대사업을 많이 해야 될 공공임대사업자의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그럼 두 번째, 공공임대사업자가 아닌 자들이 임대사업을 할 때는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임대사업을 하겠다고 등록해서 등록임대사업자가 되든지, 또는 둘 이상 모여서 임대주택조합을 설립하면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든지, 또는 임대
특조합을 설립하면 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조합은 임차인조합이 아니고 임대사업자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경우가 나옵니다. 자, 등록요. 등록은요. 등록은 시군구청장한테 등록을 한다라고 합니다. 해요. 조합의 설립인가 반대. 이 임대조합 설립인가도 이제 시군구한테 설립인가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때는 시군구 두 개가 같은 시군구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업자 등록할 때는 이 임대사업자 개인 집이 있는 곳 또는 법인사업자 할 때 그 뭡니까 본점이 있는데 소진당 이 사람들 주소지 소재지 시군구에 합니다. 이쪽은 뭐냐 바로 관할 신고가 돼서 이 임대주택 조합은요 임대사업장이 있는 임대주택이 있는 그 관할 시군구고 임대사업자 등록은요 그들 주소지 소재지 시군구입니다. 그래서 주소지 소재지 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의 시군구는 그 임대사업자 본인 집 있는 그 주소지 사업자 등록된다. 사업자 등록은요 자기 본 소재지 사업자 등록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조합 설립인가는 요 임대주택 조합이 건설 또는 매입할 그 단지가 있는 그 관할 대지가 있는 관할 신고한테 인가받는다. 이자 틀립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요 등록을 하는데요 건설할 때는 적어도 2호 이상을 건설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또 매입을 할 때는요 1호 이상의 매입할 수 있는 목적과 집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건설할 때는 집 두 개 이상 짓고 매입할 때는 집 한 채 더 가지고 있어야 제가 임대할 수 있다. 근데 요건요 자기는 전세 살면서 자기가 소유한 집이 있습니다. 요것을 임대 사업을 내어놓을 수 매입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전에 진짜 자기 살고 있는 본인 집이 전세든 월세든 묻지 않고 임대 사업을 내어놓을 때는 소유한 집을 내어놓을 수 있어요. 제가 전세 얻어가서 임대 친다. 이거 안 됩니다. 안 돼. 그러면 임대 사업자 전세를 얻어서 전전세를 넣을 수 있을 때 해당 그 건물 주인이나 동의받으면 전전세 가능하겠지만 임대 사업자 등록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임대 사업자가 될 때는 소유한 집을 임대로 내어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세점은 아까 말한 지금 전세 후 임대는 공공 임대 사업자만 가능하고 민간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못해요.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등록할 때 자격 나오죠. 이것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각종 어떤 주택 건설을 위해서 목적이 있다. 다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박스 안에 1번 주택 건설 사업자들 또요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 소유자들은 고용자들 또 기타 건축허가 받은 자들 또요 집을 매입하기 위해서 매입 계약을 체결한 자들 또 기타 이 사업을 위해서 설립한 법인들 전부 다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 건설할 목적이 있으면 주택 건설과 매입할 목적이 있으면 전부 다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주택 건설 사업자로 된 자들 했다가 나중에 집을 지어서 임대할 수 있고 또 자기 땅에 있는 자들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다음에 건축허가 받았다 할 때 지금 준비를 다 했습니다. 또 어떤 집을 매입 계약 체결했다 할 때 임대사업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집을 가지거나 소유할 수 있는 경우만 다 임대사업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단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또 공동으로 집을 매입을 할 때는요 공동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두 명 이상이 같이 임대 사업을 할 때는요 공동으로 등록을 하든지 또는요 임대 조합을 설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명 이상이 할 때는 같이 공동 명의로 하든지 또요 조합을 설립하든지 둘 중에 선택입니다. 두 명 이상은 일단 대표 한 명이 한다 안 됩니다. 두 명 이상이 소유했다 또 그 목적이 있으면 같이 공동 등록을 하거나 또는요 조합을 설립해야 됩니다. 그 밑에 보면 아시죠?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 또는 매입할 때는 공동 명의로 등록한다 딱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다만 그러면 임대 사업자가 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있느냐? 결격 사유 거의 없습니다. 단 직전 5년간 임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발생한 전력이 있으면 못한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도가 나도 그 사이에 잘 채무 변제하고 사업을 정성화시켰으면 또 할 수가 있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없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는 직전 5년 전에 임대사업을 하다가 부도한 경우에는 다 등록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할지라도 말소할 수도 있답니다. 근데 임대사업자가 뭔가 잘못하면 말소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요 말소의 사유 안 갈 필요는 없습니다. 없고요 전부 다 말소를 할 수 있다지 말소를 해야 한다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는요 뭔가 잘못해도 다 말소할 수 있고 말소 강제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부정 등록했다 보통 부정 나면 대부분 다 말소인데 이때는요 부정 등록해도 말소할 수 있다. 왜 임차인 보호 때문에. 다음에요 기준 미달했다 그냥 보완시키면 됩니다. 보완시키면 돼.
또 매각제한 위반했다, 매각제한 위반했다, 매각제한 위반, 또 용도 위반 등이 쭉 나오죠. 조건 위반 등이 쭉 나오면 또 지금 보시면 6개월 이상 되어도 임차인한테 분양 전환 안 해주고 있으면 말소할 수 있다. 처음부터 말소할 수 있다지 말소를 하의한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유는 열 필요 없습니다. 말소할 수 있다 밖에 없지 말소하의한다는 없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런데 저지 가시면요. 준공공임대주택 가시면 말소를 하의한 임대주택에서 준공공임대에서 혜택을 빼버리겠다. 해야 된다 하는 경우는 세 개 나옵니다. 그건 저 뒤에 요 뒤에 보면 나올 겁니다. 밑에요. 제일 오른편 밑에 4번에 준공공임대임대사업자 다음 페이지 딱 보시면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준공공임대를 할 자는요. 아까 앞에 있던 요 임대사업자 등록 말고 또 따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또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때 보시면요. 3번에 준공공 당시 임대사업자 말소가 아니고 준공공에서 빼버린다. 취소 사유가 쭉 나있죠. 근데 1에서 3까지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가 나옵니다. 나야. 이건 준공공에서 혜택을 빼겠다 그죠. 임대사업자 말소가 아니고 당신이 준공공이라고 하는 요 혜택 받은 요 사업장으로 이제 보지 않겠다. 바로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시고요. 다시 앞으로 옵니다. 그래서 말소할 수 있다지 말소해야 한다. 아닙니다. 또 4번 가시면요. 보통 말소가 되어지면 말소 전에 했던 모든 행위입니다. 행위는 해당 임대차 계약기한 만료일까지는 계속 적용한다. 이건요. 말소가 되어도 하던 사업은 계속 할 수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왜? 임차인 보호 때문에.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되어도 이미 개시가 되어서 이용하고 있는 그 임차인 보호 때문에 해당 임대사업자 임차인에 대해서는 계속 입법 적용한다. 계속 임차인도 보호할 것이고 임대사업자도 업무적으로 임대를 해야 된다. 이 말 되겠습니다. 앞으로 신규 사업만 앞으로 보시면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또 3번 가십니다. 두 명 이상이 임대사업할 때 아까 공동명의도 할 수 있지만 임대조합을 설립할 수도 있다 했습니다. 오른편 자리입니다. 자 이때 아까 임대사업자 등록은 소재지 주소지 시군구인데 그 설립인가는 관할시군구입니다. 관할시군구 이 말은 임대사업장 임대주택단지가 있는 그 관할시군구한테 설립인가 받는다 합니다. 항상 인가 받은 이후에 변경 또 해산되어지면 또 다시 변경인가 변경 해산인가 신청합니다. 자 이번 가십니다. 조합은 두 명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그런데 이 조합이 설립인가 받으면 이 주택 건설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거나 사업계획 승인을 얻거나 또요 매매계약 체결할 때까지는 조합은 바꿀 수 없다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조합도 큰 사업의 이익이 달려 있으니까 안전한 어떤 보호를 위해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면 이 조합이 주택 건설한다라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또는요 건축 허가를 받거나 또 매매계약 체결할 때까지는 사망 말고는 교체할 수 없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3번입니다. 임대주택조합이 주택을 매입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주택을 건설할 때 이것도 건설하면 이를 또 건설사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럴 때 이 조합들이 임대주택조합이 단독으로 건설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하기 때문에 이 임대주택조합도 다른 주택법에 있는 특목사업자와 공동으로 건설하게 해줄 수가 있다랍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우리가 주택법에 있는 조합은요 공동사업을 할 때 지토지와만 공동사업 등록사업자라든지 지토지와만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임대주택조합이 주택을 건설할 때는요 등록사업자뿐 아니고 국가까지 붙어가지고 모든 공공사업자 동시에 같이 공동으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국지토지 전부 다 공동으로 건설하게 해줄 수가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건설할 수도 있고 또 국지토지 중에서 선택해서 공동건설도 할 수가 있다. 역시 공동으로 하면 공동주택건설사업자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 보시고 또 감독합니다. 감독해요. 국장과 시군구가 각종 어떤 행정망을 통해서 조합원 조건을 다 감독하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이번이죠. 설립인가 취소입니다. 항상 뭔가 인가 취소 딱 나오면요 인가권자가 합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이제 조합이나 조합의 구성원이 뭔가 잘못하면 그 설립인가 취소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 보시면 항상 인가 취소하면 인가권자가 합니다.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가가 시군구니까 시군구청장이 설립인가 취소 등을 할 수가 있다. 이번 나와 있습니다. 자, 또 어봅니다. 임대주택조합은요. 역시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까 우리가 주택조합일 때는 회계감사 보니까요. 어떠한 날부터 뭐 30일 이내죠. 이때는 20일 이내 차이 납니다. 나요. 그래서 이것도 이 차이점이요. 20호 이상의 단지와 미만 단지 나눕니다. 20호 이상의 임대 사업하는 임대조합은 외부감사를 받습니다. 하는데 밑에 박스입니다. 이번에 20호 미만의 규모 작은 그런 어떤 미니조합은요. 자체 감사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언제 하느냐 보니까요. 주택을 건설하는 조합은 공사 사업 계획 승인이 아니고 공사 끝나고 입주할 때 받는 검사, 사용 검사 때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또 비 가시면 중간에 인재사업자의 파산 때문에 중간에 분양 전환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분양 전환을 할 때 이럴 때 보시면요. 그때부터 20일 날에 외부 감사인 감사받는다. 합니다. 다음에 매입하는 임대사업자는요 임대 업무기한 안에 파산으로 매각가 받은 그때부터 이제 20일 안에 외부 감사를 받는다.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20% 안 되면 자체적으로 감사한다. 이때도 사용 검사는 단지만 나오니까 단지가 아니니까 사용 승인 신청일 또는 매매 계약 체결 한 날부터 이때부터 20일 안에 자체 감사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딱 요 임대사업자편을 이제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일 밑에 보시면 준공공임대사업자 있죠. 요것은 또 중요한 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것이고 또 그 말고 자기가 임대하는 그 임대주택이 85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하겠다 할 때 준공공임대주택을 따로 등록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임대사업자는 등록이 되어져 있고 또 자기 임대주택이 자기 하는 임대사업장이 85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할 목적이 있다. 그럼 따로 등록을 또 따로 합니다. 그래서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할 자는요 관할 신고한테 따로 준공하겠다고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면요 혜택을 막 줍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등록 기준 보세요. 일단 1번 국지토지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하는 임대주택인데 건설임대주택도 민간건설임대와 바로 민간매입임대주택만 포함되고요. 또 전용 85 이하일 것이다 랍니다. 그러면 등록할 수 있고 등록 딱 되지만 10년 이상 임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건 보시고. 그런데 준공공 임대 하겠다고 해놓고 뭔가 잘못하면 등록 취소를 할 수 있고 또 하여야 합니다. 그 사이가 쭉 나있는데 특히 1, 2, 3번이죠. 거짓 등록했다. 하겠다고 안 했다. 그죠? 그 다음에 등록 기준입니다. 딱 보니까 85를 초과하네요. 또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만수가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준공공 임대도 등록이 만수가 된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1, 3번이죠. 거짓하게 참여하. 제가 지금 10년 이상 임대할 마음도 없으면서 하겠다 했을 때 이거고요. 그다음에 기준입니다. 80을 초과했다 등일 때 이거고요.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만수가 되어지면 준공공임대주택 등록도 자동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외에 뭐 3, 4, 4, 5, 6, 7번은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저 필수적으로 준공공임대의 등록 취소하여 해서 1, 2, 3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3번 가시면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에 대해서 보시면 법조항이 몇 개 없습니다. 없을 때는요. 주택법과 임대주택법, 주택임대차법 적용합니다. 하는데 오피스텔 임대주택은요. 주택법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파트 또 문제를 보고 나서 다시 보시겠습니다.